사실 코지마 감독님 게임을 많이 좁혀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왜 매... 오셨어요? 이거 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주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또 제가 사무실에 또 왜 나왔냐, 오늘이 코지마 감독이 데스스트랜딩 월드투어 행사로 서울을 방문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짜란! 데스 스트랜딩 플레이스테이션 4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이 사인 받을 만한 공간이 아주 있더라고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제가 사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평생 살면서 코지마 히데오 감독을 보는 날이 오다니. 야, 제가 코지마 감독님을 알게 된 게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1 때 메탈교 솔리드 인테그랄 제가 처음으로 플레이를 해봤었거든요. 정말 놀랬었거든요. 그거 해보면서 와, 정말 영화적인 연출하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와 코지마 감독 특유의 세계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너무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데스 스트랜딩 같은 경우도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분야, 그런 장르를 진짜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코지마 감독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설레었습니다. 어릴 적 즐겼던 게임, 그 게임들을 제작했던 디렉터를 지금 이 나이 먹고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다들 또 얼마나 지금 설레이시겠습니까? 그죠?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된 게이머 200명은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럼 줄을 엄청 서 계세요. 저기 보이시죠? 많이 오셨네. 와우. 이번 행사장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월 딱 찍어주십시오. 코지마 감독에게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코지마 감독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뭐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코지마 프로덕션과 데스 스트랜딩 게임 관련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개를 구매해 보려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쌌습니다. 현장 구매 시에 10%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행사장에 초대된 게이머에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는데, 이게 할인가라니. 티셔츠 너무 비싼데? 아니 티셔츠가 3만원이야? 좀 비싼데? 우산도 있어. 근데 우산이 44,800원. 와. 가격이 높음에도 굿즈를 구매하려는 게이머의 행렬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프레자일 후드티 이것도 땡기는데? 뭐 사실 거예요? 모자 하나 사라. 모자? 모자 하나? 머리가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서 만납니까? 당첨 되셨다는데 네. 비화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은 스팸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빨리 전화를 받으라 해가지고 너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데스 스트랜딩 팀입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스팸인 줄 알고 다시 끊으려고 했다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안 끊으셨구나. 한번 참고. 코지마 감독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같은 감독 하면 딱 먼저 생각하는 감독이었죠. 이렇게 한번 패드 지면 몰입감이 이제 장난이 아니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좋아하게 됐었죠. 사실 코지마 감독님 게임을 많이 좁혀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왜 오셨어요? 이거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 아이디어를 굳이 게임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정신? 세계관 같은 거나 이제 배경음 같은 건데 거기서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솔직히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타일 좀 버리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않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사실은 PC 엔진 때 스네처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아, 스네처요? 네. 스네처를 좀 하다가 코지마란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존 오브 더 엔더스라고. 존 오브 엔더스를 좋아하셨어요? 네. So you want this frame, don't you? Maybe. 메탈 기어. 별로 취향이 아니세요? 아니 재미는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좀 어려워서. 그래서 네. 막 때려 부수는 건 잘하는데 막 몰래 들어가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사실 소니 쪽 행사 초청받은 건 두 번째거든요. 그 전에 DJMX였는데 확실히 그때보단 쾌적합니다. 배달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른 게임은 그냥 갖다 주면 끝이잖아요. 다른 게임은 좀 많이 등한시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뒀다는 게.
그렇게 구독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행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죽인다. 그동안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월드투어 여정을 그린 영상을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 부금은 진짜 예술 아닙니까? 아, 뭐 OST 환상이죠. 기대 완전 된다. 안녕하세요. SIK 대표이사를 역임 중인 안도 테치아 씨가 오프닝을 맡았는데요. 안도 테치아입니다. 스트랜딩 월드 스트랜드 투어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전설적인 게임 디렉터 코지마 히데오 감독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도 테치아 대표의 오프닝이 끝나고 팬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으며 거장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 진행은 방송인 허준 씨가 맡아주셨는데 역시 베테랑 방송인답게 게스트와 청중을 배려하며 진행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지마 히데오입니다. 코지마 감독이 행사 내내 밀어붙이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따봉이었습니다. 따봉 하이라마시마 따봉. 여러분 따봉을 유행시키도록 합시다. 네. 아마도 데스 스트랜딩에 나오는 좋아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따봉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전에 취합된 유저들의 질문에 코지마 감독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현장에서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짧은 행사 시간에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자, 데스 스트랜딩 제작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데스 스트랜딩이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이기도 해서요. 세계와 연결이 되는 가운데 자신이 세계와 연결이 되어가는 감동을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집중해서 고민했습니다. 유저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 가지만 꼭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질문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많지만 이건 유저분들께서 직접 느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평소에 고독을 잘 느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 문득 혼자인 것 같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실 거고,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알고 보면 전 세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을 통해 전 세계인과의 연결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의 음악,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죠. 음악 정말 굉장합니다만, 음악 최고죠. 어떤 방식으로 네. 선곡을 하고 음향을 결정을 하셨는지. 이거 궁금하다. 게임 중에 음악도 그렇고 엔딩곡도 그렇지만 저는 평소에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악을 듣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 음악이 있다면 평소에 아티스트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뢰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곡을 받는 편이죠. 컷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화처럼 음향을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게임 플레이 도중에 혹은 조작하는 중에도 영화처럼 음향을 느낄 수 있게끔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 환경과 이번 개발 환경은 많은 부분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30년 이상 게임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게임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의 불안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뭐 경험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4년 전에 코지마 프로덕션을 처음 설립하고 아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 뭐 이를테면 사무실도 없었고요, 기재도 없었고요, 스태프들도 한 명 한 명 꾸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제 유대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데스 스트랜딩의 게임성과 매칭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심플하면서도 심도 깊은 게임 개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게임 개발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뭐 새로운 아이의 이 역사를 개척을 하고 계신데 부담이 혹시 있으실까요? 또 차기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어느덧 이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플레이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감은 없습니다. 저희의 첫 작품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AAA급의 타이틀도 제작하겠지만 조금은 투박하면서도 심플한 소수의 인원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 밖에 게임이 아닌 영상 콘텐츠도 한번 개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리 무비를 만들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영화도 아닌 그리고 게임도 아닌 무언가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아주 오금이 지리도록 무서운 호러 영상이나 게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올해 가장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있을까요? 올해 제가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300편 이상의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올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래픈 감독의 TV 시리즈에 제가 엑스트라 야쿠자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배우 제안도 많이 들어오더군요. 물론 거절하긴 했지만요. 한국 K-POP 스타, 뭐 유명한 배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섭외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어우 이 사람은 참 이미지가 좋아 써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배우가 있다면 한국 배우라면 역시 송강호 씨가 좋아서 10년 전부터 송강호 씨는 제 게임에 꼭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기회만 된다면 꼭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입니다. 좋아하는 다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4년 동안 제 게임만 하다 보니 시간 날 때는 주로 영화 보거나 책을 읽곤 하는데요. 2년 전 덴마크의 인디게임 인사이드라는 게임을 플레이했었습니다.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틀 동안 일을 못할 정도로 즐겼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 핀란드에서 제작한 게임 컨트롤이라는 게임도 흥미로워 보여서 12월에 일본어판이 출시된다고 하니 그때 플레이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통역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웃으시고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A를 종료하고 Q&A 시간이 종료된 후 퀴즈 타임을 통해 코지마 감독의 선물을 유저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9년 만에 한국에 와서 팬 여러분을 만나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에 독립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보니 역시 게임을 제작하는 일을 선택한 게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연결이 됐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더욱더 강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연결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안도 테치야 사장은 특별히 제작된 데스 스트랜딩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케이크와 함께 단체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저는 저기 구석에 있네요. 아, 정말 순식간에 한 30-40분 행사를 순식간에 봤고요. 기념 촬영이 있어가지고 많은 유저분들이 또 줄을 서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또 즐겁게 이렇게 팬서비스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 사랑하는 팬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신이 내린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코지마 히데오 감독. 그 앞길에 저도 작은 응원을 보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결, 좋은 작품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코즈마 감독님이 생각보다 되게 겸손하시고 그리고 정말 팬들을 위해서 너무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고요. 거장은 역시 다르구나. 국내 콘솔 게이머분들의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매니저를 역임해주셨던 우리 또 오지오 매니저님 다들 아실 텐데 또 어떻게 당첨돼서 오신 겁니까? 예, 당첨됐죠. 아, 근데 예. 오늘 뭐 좀 구매하셨습니까? 우산하고 티셔츠. 있잖아, 영상 편지 한번 써줄 수 있잖아. 또 여자친구한테 왜냐면 이런 것도 감동 먹잖아요. 급작스러웠지만은 급작스러운 것 이상으로 되게 잘해줄게. 사랑해. 겁나 짜증나. 야, 이게 안타깝게도 저랑 같이 네. 이게 플스 4프로 데스 스트랜딩 에디션 구매하셔가지고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에 또 사인을 놓쳐가지고 조금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네. 우리 코즈마 히데오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게임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차기작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찾아뵙던지 어떻게 사인을 받으러 달려가겠습니다. 아, 역시 아직 뭐 이번에